방송에서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의 거장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쪼니하고 펀드에서 대표 회장인데 초코봉오빵님 그분하고 이 쪼니하고 둘이서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시장 흐름이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겼을까? 여기서 여러분은 뭘 느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데서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 골드방만 들어. 유튜브는 조금만요.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주제가 뭔지 여러분들 파악을 잘해. 시장에선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성필이 양필이 어서 와. 금융가이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어. 내가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 고수라고 얘기했죠. 강방천 회장. 나 강방천 회장 좋아해요. 돈을 딸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나랑 이 조만간에 만나야 되지. 나도 이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하고 어저께 존니하고 둘이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대화를 나눴거든. 이 두 양반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또 뭐냐. 꼭대기하고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 나오잖아. 그죠? 시장에서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답을 못 찾았던 거야. 이 두 사람도. 자, 시장 동향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들어요? 앞으로 예상 흐름은? 자, 지수 흐름은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예로 강방천 회장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과거에 돈이 적게 풀렸던 때하고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미국이 달러가 몇 프로 풀렸다고 그랬죠? 몇 배 더 풀렸다고 그랬죠?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약 8배가 전 세계 시장에 풀려 있어요. 그러면 한 배 풀렸을 때 금리 인상과 8배 돈을 빌려준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10,000원 빌린 거하고 80,000원 빌린 이자율이 충격이 기업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발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존니도 그거는 느끼고 있어요. 강만철 회장은 확실하게 느끼고 존니는 20년을 보고 지나가는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발자국에 개미들은 죽어요. 돈 없는 개미들은 죽는다고. 왜? 지식이 짧고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돈 써야 될 일이. 돈 쓰나 써야 될 일이 생겨. 아니면 남의 돈을 갖다 썼어.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이 내려왔다 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안에서 개인들은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